두 번째 기술자를 찾아온 곳은 서울특별시. 현대인에게 빼놓을 수 없는 커피. 커피와 관련된 특별한 기술이 있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혹시 오늘 네. 기술자신가요? 아, 예, 맞습니다. 아, 여기는 어떤 일로 오신 거예요? 오늘 정말 특별한 재료를 수거하러 저희가 왔습니다. 특별한 재료요? 예, 한번 같이 가실까요? 어디론가 이동하는 기술자. 그 뒤를 따르자 도착한 곳은 쓰레기통. 그 안에 있는 건 어? 이건 흙 같은데. 아, 아닙니다. 흙은 아니고 저희 이제 커피 찌꺼기라고도 흔히 불리는 커피박입니다. 샷을 추출하고 남은 커피박은 모두 일반 쓰레기에 해당하는데, 하지만 매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은 상황. 대체 이 커피박을 모아서 뭘 하려는 건지 궁금한데. 아, 이거는 다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와 보세요. 기술자를 따라가니 세련된 가구와 생활용품들을 볼 수 있었는데. 네, 이게 아까 보신 커피박으로 만든 커피박 플라스틱 제품입니다. 커피박으로 플라스틱 제품을 만든다? 커피박으로 이용해서 저희가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뭐 트레이나 쟁반이나 그런 타일이나 그런 제품들의 이제 플라스틱 원재료가 되는 겁니다. 실생활에 필요한 용품은 물론 테이블과 의자까지 모두가 커피박을 활용해 만든 가구들이라고. 일반 플라스틱은 합성수지가 100%로 들어가게 되는데, 커피박 플라스틱의 경우에는 합성수지 80%, 커피박 20%로 커피박을 그만큼 합성수지를 대체한 플라스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성이나 다른 것들은 일반 플라스틱하고 같거나 더 고강도를 갖고 있습니다. 일반 가구, 생활용품뿐 아니라 산업 분야에서 쓰이는 연료까지 만든다는데. 이거는 커피박을 통해서 만든 이제 석탄 연료입니다. 공장을 가동하게 하거나 어떤 것을 움직이게 하는 연료로서도 기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커피박으로 석탄 석유를 대체하는 연료를 만들면 환경에도 큰 도움이 된다. 커피박을 그만큼 대체함으로써 그만큼의 석탄이 더 들게 되고, 그다음 커피박이 매립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이산화탄소 감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커피박을 플라스틱 원료로 만드는 중요한 첫 공정은 건조부터 시작된다는데. 이거는 수분을 머금어서 조금 축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24시간 동안의 건조 과정을 거쳐 커피박이 머금고 있는 수분을 모두 없애주는 것이 관건. 기본적으로 수분이 있게 되면 수증기가 이제 기체가 되면서 거기 안에 기공이 생겨서 제품의 물성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생산되는 데 뚝뚝 끊기는 등 생산성에 문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꼭 건조를 실시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조된 커피박은 플라스틱 제형으로 탄생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데. 네, 여기 안에는 저희가 건조한 커피박과 PP와 그리고 압출 공정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각종 첨가제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커피박과 플라스틱 원료를 고온에서 녹여 열분의 과정을 거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온도 조절이다. 커피박이 과하게 열분해가 진행이 되면 생산이나 아니면 원료의 물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잠시 후 국수처럼 기다란 모양으로 생산된 커피박 플라스틱. 마지막으로 잘게 절단해주면 그 커팅까지 완료된 원료는 요구로한 형태의 알갱이로 생산이 완료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완성된 커피박 플라스틱은 사출기 안에서 원하는 모양대로 찍어내주면 커피박을 활용한 친환경 제품이 완성된다. 이제 연간 35만 톤가량의 커피박이 나오게 되고, 그거를 사회적 비용으로 환산했을 때 60억 원, 그리고 12만 톤가량의 굉장히 많은 탄소 발생이 하고, 그걸로 인해 환경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저희는 이걸 이용해서
환경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조출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됐고 커피박 플라스틱 제품, 연료와 같은 제품들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환경을 생각한 커피박 플라스틱은 일상용품뿐 아니라 인테리어 자재로도 무궁무진하게 쓰이고 있단다. 커피박뿐만 아니라 종이나 플라스틱 같은 것들도 저희가 같이 이 수거 시스템으로 해서 환경적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고 싶습니다.